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가보죠. 그렇죠? 가보면 이제 그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 때는, 그 최종적인 심판 때는, 땅과 하늘이 뭐예요? 사라졌다. 근데 그때예요. 그러니까, 새 땅과 새 하늘. 새 하늘이란 말은,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참 이 성경 보면 대단해요. 과학자들이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중 우주론이라는 것을 펴입니다. 옛날엔 이런 생각은 과학자들이 전혀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천체 물리학, 이제 이런 양자역학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이 우주도 지금 이 우주는, 지금 우주도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우주 이거 완전 쓰레기장이 됐어. 그 인공위성, 뭐, 이 잔해들이 막, 얽혀가지고, 근데 그 우주도 사라졌고, 라는 말이,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천국이 있는 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 우주에는 쓰레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이 지구가 속한 우주는 이것도 지구도, 지구가 없어질 때 함께 이 땅이 없어질 때 없어지지 않느냐. 물론 과학자들은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모르는 얘기죠. 이건 성경에만 있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지구도 없어진 후에 이제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이란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죽은 자가 생명을 받으면 무슨 자가 돼? 산 자가 되지. 구원받은 자를 산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산자가 되지 못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하더라도,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부활해. 그래서 이런 부활을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하되 첫 번째 사망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나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사람들 나와요.
아시겠죠?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부분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연속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왜? 네 눈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한다. 근데 네가 인간이면서 왜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이렇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비판을 성경에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이 비판 그래서 뭐 네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네 자신도 뭐요? 네가 비판을 한다면 판단을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대로 네가 심판받는다. 이만큼 비판이란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판이란 게 그렇게 비판받을 짓을 비판을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나의 비판을 뭐요?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네가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제가 안식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사명감에 불탔냐고 하면 안식교회라는 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방송 기독교 방송국들에서 뭐 기독교 방송국이 두 개인가 있죠. CBS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안식교를 비판해 달라는 거지. 왜? 내가 그동안 거기에 몸 담고 40년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비판했어. 그때는 이 비판에 대한 것을 내가 못 깨닫고 있었어. 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비판을 해놓으니까 내가 신랄하게 세부적으로 비판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안식교회 교인 아닌 이제 다른 개신 교인들은 야 이제 박수를 쳤지.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깊은 상처를 받은 거야.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는 더 중요한 얘기를 미워서 안 듣는 거예요. 그 비판을 안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혹시 그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주 그냥 막 무자비하게 비판했거든. 이런 교리는 이래서 틀렸다. 이건 이래서 틀렸다. 하니까. 그래서 참,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왜? 뭐를 다행으로 생각해? 이 비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은 비판을 안 해. 사랑이란 건 모든 것을 어떻게 품어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품는 거야. 우리가 참 그거를 세상에 80이 돼서야 깨달았으니. 참 다행이다. 저는 비판에 소질이 많은 사람이요. 틀린 거 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틀린 사람을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틀린 대상을 비판하면서,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진리를 얘기하면서 비판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참 감사하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자, 안식교회에 있는 티는 내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이상구 박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더 크지, 더 사랑 없어. 판단하는 그 옛날에 내가 몸담고 있던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여튼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상처 주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은 솔직히 말해서 상처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 비판은 우리들 죄인의 이 마음을 제가 이제 그 후로 쭉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비판 정신 자체가 상대방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묵사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이야. 그게 들보야.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들보가 뭐냐. 와, 그거네. 그러니까 비판 정신 그 자체가 들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들보.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심판 얘기가 나와요. 어저께 제가 우리 민재 장로님하고 산책을 같이 하면서 살짝 나눈 얘기, 민재님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다. 그렇죠? 좋은 열매. 그러니까 결국 네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래도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틀린 것을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걸 나쁜 열매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려야지. 예, 네,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자,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요, 안 해요? 그 얘기야.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안식교에 있을 때는 이 주여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안식교에서는 배웠냐고 하면,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렸어. 어떻게 배웠게? 율법적으로 배웠다, 이 말이야. 지금 장로교회 교인도 주여주여 하고 있고, 감리교인도 주여주여 하고 있고, 순복음교인도 주여주여 하고 있고, 다 주여주여 하고 있는데 다 천국 못 간다. 누구만 간다? 안식교인만 간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맞게 들렸다고.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니까. 다 일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 날 교회 안 가잖아. 다른 교회들. 그래서 주여 주여 주 장로교인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 너는 꺼져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신천지 가면 신천지도 뭐라 그래. 다, 신천지 교회 교인 아니면 이 주여주여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이 판이야. 진짜는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열매가 열려서, 정말로 이것을, 교파니 뭐니 이런 거를 불문하고, 이 사랑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 마음속에 열렸냐.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열매, 생명이라는 열매가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열렸다는 말은 결국 나는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들보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쑥 비판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있을 때 성령께서 상구야 너 또 비판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실 때 내가 뭐예요? 나 딱 알아차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그게 열매야 사실은. 자, 그래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리라.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날 예배를 봐라. 라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제가 장로교인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안식일 교인 아닌 교인들이 많이 안식교회 들어와요. 저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을 왜 무시할까?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안식교회가 맞죠. 나는 안식교회를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어. 어? 그 교회 이단이야. 어? 그러면 전 제가 뭐라고 그럴게? 뭐가 이단이냐? 어? 뭐가 이단이냐? 그러면 뭐가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뭘 내가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 이단이래. 내가 볼 땐 너희들이 이단인데. 그게 안식일 교인들이 모든 다른 개신 교인들을 보는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이단이야. 그 신천지도 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개신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이란 말을 안 하지. 그럼 왜 이단이란 거는 장로교회 교리하고 뭐요? 감리교 교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다른 것도 모르고, 뭐 순복음교도 조금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 이제 감리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이러면서 진리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가 않구나. 이게 참. 그래서 나의 아버지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래서 행한다는 말만 나오면 안식교인들은 뭐를 지킨다는 말이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다 하고 그대로 생각해 버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로마서 3장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를 40년을 댕기면서도 이런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이제 이런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 그 자기가 그랬거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그 이유는, 이는,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희상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상.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입을 막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 못 지키겠는데. 어떻게 내가 탐을 안 낼 수가 있냐? 그런데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탐낼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십계명 지킨다는 거 어림도 없는 일이야.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십계명 그게 첫 번째 뭐요? 계명 1번. 그다음 2번이 일명은 내 앞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이 없도록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거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저 사람도 홀라당했어. 특히 내 딸았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인은 그러면 맞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식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데 저 때문에 안식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저보고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많이들 나왔지만 그래서. 그, 참,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는 누구누구를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결국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야.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건 난 지킬 수 없잖아. 이게 이제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가 있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렇지.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 지킬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박수! 이거, 그래서 이제 20절 하나만 더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어떤 인간도 안 돼.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는, 와, 나는 죄인이고 나를 뭐요? 깨닫게 하렵니다. 이 깨닫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다 같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그 안식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 생애에 한 뭐지? 바울이 정확한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젊은 시절, 중년 시절 대부분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철저히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식일 교회를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제가 뉴 스타트 세미나를 온 세계에 댕기면서 할 때마다 이제 결국은 끝에 가서 그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셔. 특히 안식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치유?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주로 세미나를 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해요. 그 토요일에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하루 두 번씩 여기서 우리 두 번씩 해서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세요.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사람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려. 현미 밥만 먹었어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렇게 몰고 가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 그러면, 토요일 아침, 안식일, 오전, 예배,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안식 교인 제가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교를 나와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 한 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목회자들의 모임이야. 아니, 거기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인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인데. 와, 거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고 씩씩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상무, 당신은, 당신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난 당신만 보면 분노, 이가 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천년기가 지나서 어떻게? 둘째 부활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사실, 이미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심판을 받은 죄인이야.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너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뭐요,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너희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고, 그, 죽음을 없애고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너희 대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살려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너희들은 뭐요? 거부했다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은 무슨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본래부터 죽은 자였다. 그래서 나는 그 너희들을 죽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 보냈다. 그래서 여기 믿은 자들은 이렇게 지금 영적 몸을 가지고 천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다 같이 너희들을 보고 있잖냐. 너희들도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거부했다. 이게 거부가 죄야. 그 거부를 성령의 회방이라 그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거부하니까 성령은 슬퍼하면서 떠나시거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아니 심판 최종 죽음은 내가 생명을 거부했음으로 말미암아 본래 거부 상태 죽은 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죽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한 사람들은 이 심판 때 뭐 너는 뭐 이런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뭐 너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지옥 가서 제일 뜨거운 데 가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네, 책이 펴져 있네.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 하나가 아니고 뭐요? 복수야 책들. 자, 그래서 이 펴져 있는 책이 있어. 책이 있고 또 무슨 책도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그 죽은 자들은 그리고 생명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그 책은 뭐예요? 무슨 책이야?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이제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생명책을 받더라. 자, 그러면 이 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이 교인들의 생각은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7장 얘기를 끝까지 안 했구만요. 일단,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뜻대로 뭐하는?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들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부활에 천국 못 가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해? 예수님,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아프리카 가서 선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렇게 대답할 것인데 그때 내가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뭐예요? 모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평생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제 제가 안식교회 댕길 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게? 장로교인. 토요일을 안식일도 안 지키니까 십계명 안 지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게? 자, 우리가 몇 번 배웠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라?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행했냐 안 했냐 이거라 이거죠. 자 행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랑을 행했는데 생하지. 생하지 않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와 나는 많은 사람을 안식교로 들여 보내서 들어오게 해서. 안식일을 십계명을 지키게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상구야, 나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실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다 알아. 아는데 왜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게? 예수님이 상구 보고 상구야, 나 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지.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야.
내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렇죠. 왜? 율법을, 내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료,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말은 몰랐잖아. 그렇죠. 그대로 그게 계속됐더라면 참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안식 교인들, 그 친구들이 많았죠. 정말 답답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 때문에 많이 한국 안식일 교회 생각이 상당히 복음적으로 많이 기울여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유화됐어. 그러니까 유화된다는 것은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화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옛날에 저처럼 뜨거웠단 말이야. 저는 아직 교회 들어가서 뭐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 회복을 해야 돼. 안식일 회복 운동.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은혜를 강조해야 될 것을 뭐요? 우리의 율법을 너무나 은혜도 뭐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강조를 했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율법을 강조를 하면 내가 그거를 강조했다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강조했다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뛰었거든요. 온 세계를 일주일마다 비행기 막 국경이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여권이 모자라는 거야. 이거 다 찍으니까 이게 금방 뭐예요? 여권 안에 도장 다 찍혀버려 여권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권을 몇 번씩이나 새로 갱신하고 그 정도로 뛰었다고. 자. 근데 상고에 나는 모르겠다. 너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어법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뛴 거를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거꾸로 간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요. 예수님이 절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별로 꺼지라고. 그게 아니야. 결국 뭐예요? 탕자가 도망을 가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내가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거기를 보면, 진짜
이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행동으로 행한 사람들은 그거를 일일이 기억을 뭐예요? 못해요. 그냥 당연히 한 거야. 그래서 반응이 달라. 아,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응? 그 사람들이 응.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행한 사람들이라.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책으로 가봐야지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생명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나와서 뭐 세례나 침례를 뭐요 받으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아 그러니까 그 생명책이라는 책은 처음에는 뭐요 아무것도 써 누구의 이름도 없는 공책이었다. 빈 책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다 이제 이름이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한다? 심판은 이제 그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의 이제 심판이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했는데, 자, 내가 깜짝 놀랐어. 다윗은 생명책을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언제 올라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올라가. 그렇죠? 아, 얘는, 이상구는 39살 때 예수를 믿고 그동안 쭉 잘 나가서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때 이제 이상구의 이름은 어떻게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성경절을 읽으면 그게 아니야. 지금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약속을 다윗은 그 율법, 구약 율법에서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이제 그 다윗의 견해를 뭐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아직도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뭐예요? 있다는 얘기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 그렇죠?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의인들의 이름만 있어야지 그들, 나를 괴롭히는 그들, 그 악인들이 지금 함께, 그 이름들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좀, 그 나쁜 놈들, 돼야 될 이름은 좀 뭐예요?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안 지우고 있다고.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그렇지.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올라가. 김정은이 이름도 있어. 언제까지 있게? 언제까지 기록될 게? 김정은이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어서 숨질 때까지 그 숨지기 전에라도 뭐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김정은의 이름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할 모든 인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뭐예요? 올려. 언제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미워하는 그 원수들 다윗은 힘들어서 죽겠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지워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지우실 것을 뭐요? 알아. 왜? 하나님은 그들도 뭐요? 살아가지고 지금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은 노력 중이야. 김정은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볼 때 우리는, 와, 그 하나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그래, 그렇게 보야,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이미 조건 없이 구원 다 했다고. 생명책에 다 올렸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 박사님 때문에 제가 깨달아서. 혹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는 우는 데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돼야 그 한 단계 높아졌어. 그렇지. 자, 이렇게 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승리한 자. 사단이 아무리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사단이 암을 줘 가면서까지도 암 걸리도록 사단이 획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가장 친한 친구라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할 수 있어, 사단은. 그 친구가 하나님을 흐지부지 믿는 친구라면 사단은 얼마든지, 민재야, 돈 좀 빌려줘. 그럼 가장 친한 친구야.
안 빌려줄 수가 없나. 그래서 너니까 빌려준다. 이 친구가 뭐요? 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럼 분노가 들 거라 안 될 거라. 분노, 증오, 막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없어. 지금 내 돈이 날라는데 막 그러면서 유전자 다 꺼지잖아. 사단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암 걸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왜 내가 이 교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내 없으면 이 교회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거리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근데 교인들도, 저 장로님이 안 걸렸대. 그럼 교인들도 물었습니다. 장로님, 수상하다. 뭔가 하나님의 벌 받을 짓을 뭐요. 호박씨 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암 걸리면 입장이 뭐요? 곤란하거든. 목회자들도 이 세상 사람이야. 그리고, 목회자 자체는 사단에게 속지는 않을지라도, 그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사단이 이용해서 얼마든지 목사님이라도 암 걸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지금 교인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이 수준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암만 걸렸다 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자, 그래서 끝까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자. 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의로워질 것이다는 말이죠. 응? 의의 흰 옷.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요? 지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이 승리자들은 그동안에도 뭐요? 하나님 믿기 전부터도 그 이름이 다 올라와 있었고, 끝까지 이기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그대로 창세 전부터 적은 그 이름, 적힌 그 이름은 그대로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생명책에 모든 지구상에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연히 뭐요? 당연히 구원하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단이 와 있고 악령이 울굴거리는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죄인이 될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죄에 굴복하게 했다라고 막 하나님 우리를 죄짓게 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선택 우리 선택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뭐요? 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뭐요? 그 지구가 그런 곳이야. 순종할 수 없는 곳. 조건적인 곳,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었으면, 즉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에덴의 동산 창조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이래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을 것을 뭐요? 뻔히 아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될 것을 다 아셨으니까 그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생명책에는 뭐요? 그 모든 인간의 이름을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구원은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무조건으로 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마다 뭐를 각오하는 거야? 아들의 죽음을 각오한다. 왜? 얘들은 죄를 지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용 불가능한 죽은 자가 돼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 재창조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는 결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뭐예요? 그 결심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하신 거다? 창세 전에. 아시겠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야. 나와요. 보세요. 곧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인간을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요? 자, 흠이 거룩하고 자. 막 이 거룩하다는 말은 살짝 빼놓읍시다. 막 거룩하다는 말이나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면 언제 창세 전에 인간에게 흠이 생길 것을 뭐요? 아셨다는 얘기야. 그 흠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죠? 대신, 우리를 대신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고, 살려가지고, 뭐요? 생명을 저거 살려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계획은 언제부터? 창세 전.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그렇게 예정했다. 구원하기로 이미 뭐요? 이 지구상에서 창조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서 해서 흠이 없이 만들어서 자기 자녀가 되리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할 예정이다? 아니야. 했다. 창세전이 끝났다.
이거를 아차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지.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예,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놈, 못 받을 놈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는 거는 곤란해. 이 생명책 이론에 안 맞아. 십자가에서도 안 맞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이론은 생명책하고 또, 예. 그래서 달라. 그래서 생명책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런, 그런 이중 예정론, 그렇죠?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천국 갈 사람 결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론이지, 선택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안 해? 인간의 선택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서 그 예정, 그래서 여기는 한국말 성경에는 예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서는 그런 이론을 예정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예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뭐냐고 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 지어놨다는 말이에요. 운명이야, 운명. 그래서 운명을 영어로 desti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운명 지었다라는 말은 destined. 거기다가 미리 운명 지었다는 말은 어떻게 써요? 미리라는 말은 pre라고 써. 미리.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운명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한국말 성경에도 운명 지었다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는 그냥 예정.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운명 지었다 그래요. 뭐예요? predestinated, destined 또는 predestinated. 이제 운명 지어졌다. 예정보다 운명 지어졌다가 맞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정과 운명은 사실 달라요. 예정은 안 할 수도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예정은 바뀔 수도 있고. 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변경됐습니다라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나 운명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운명이지 못 바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안 바꾸고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아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그 선택대로 지어주신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대로 하면, 로마서 8장, 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에 굴복하는 것, 뭐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죄인, 인간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가두었다. 못 지키는 율법을 줘가지고, 뭐래요? 우리를 죄에서 가두었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결국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만 구원을, 주는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하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부모로부터 뭐요? 유전자를 차타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조건적 사랑은 결국 결말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자기가 지구상에 창조할 모든 인간을 아들의 피를 흘리기로 결심하시고 다 이름을 올렸다. 그거를 우리가 믿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을 우리가 알면 십자가를 더 뭐요? 깊이 알게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받도록 어떻게? 운명 지어져 있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어. 그거를 누군가가 김정은이한테 가서 뭐요? 말을 해주면 나도 이상구 박사님 내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나 내 이름도 아직도 생명책이 있다고요? 그게 복음이야. 아시겠죠?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조건적이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 그런 거. 어떻게 그런 놈? 그래서 다윗도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겼어. 그래서 다윗도 김정은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김정은이 같은 놈하고 내 이름하고 같이 있으면 재수 없죠.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은 틀림없이 뭐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을 더 굳게 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의 조건적 판단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뜻을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